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척과 소독관리, 위생관리에 매우 중요하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세척소독관리의 중요성과 살균소독, 미생물 검출 현황, 그 다음에 생채소과일 소독하는 방법, 이를 만들기 위한 염소소독수 등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척소독관리 중요성과 정의를 보면 세척이란 오염물질, 식품 찌꺼기 등을 온수, 세제, 헹금수 등으로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세척이고, 소독이란 유해 미생물 열수 화학 소독제 등으로 씻기 익히고, 음식이 접촉되는 모든 표면으로부터 안전한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걸 소독이라고 합니다. 기기나 기구의 식품 접촉 표면에 부착된 유기물과 미생물은 생체막을 형성하여 교차 오염을 초래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세척 및 소독을 통해 유기물의 부착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소독이란 전염병의 예방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소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전염병의 예방과 세균성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식품이나 용기 등에 부착된 병원균을 사멸시켜야 하는데 이와 같은 병원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것을 살균이라 하고 모든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것을 멸균이라고 합니다. 살균과 멸균의 차이가 있습니다. 식품위생에서 소독이란 병원 미생물 및 부패, 변비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살균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죠. 소독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열 살균법, 여과법, 자외선 살균법, 방사선 살균법, 화학적 살균법 등이 있으며 방부, 즉 미생물의 억제 등이 있죠. 그럼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가열 살균법에도 화염과 소각이 있는데 화염은 불에 태워도 타지 않는 물건을 소독할 때 하는 것이고 소각은 세균에 오염된 물건을 태우는 것입니다. 건열멸균은 건열멸균기에 넣어서 150 내지 160도씨에 30분간 가열하는 방법이고, 증기멸균은 살균솥에 넣어서 100도씨에서 1시간 동안 가열하는 방법입니다. 간헐멸균은 이를 1회씩 3일 동안 연속하여 100도씨의 습열에서 15 내지 20분간 가열하는 것으로 주로 아포를 죽일 때 이용됩니다. 고압 증기멸균은 오토클레브에 넣어서 이기압 15파운드, 온도는 120도에서 15 내지 20분간 처리하는 것으로 멸균 효과가 매우 커서 이러한 방법은 통지름 등이 살균에 이용되죠. 자비소독이란 끓는 물에서 5 내지 30분간 가열하는 것으로 식기, 행주 등을 소독할 때 이용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죠. 여과법은 기운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액체, 식품, 물, 공기 등에서 기운을 여과기로 걸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외선 살균법은 자외선을 이용하는 살균법 파장의 범위가 2600 내지 2800일 때 가장 살균력이 강하고 햇빛을 이용하는 일광 소독을 하기도 합니다. 화학적 살균법은 수은 화합물, 할로겐 유도체, 산화제, 방향적 화합물, 지방적 화합물 등의 화학적 성질을 이용합니다. 수은 화합물 이용한 살균은 승홍, 영화제의 수은 0.1% 수용을 사용하는데 독성이 강하므로 식품이나 식기 등의 소독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할로겐 유도체를 이용한 살균, 염소. 주로 음료수에 사용하는데 잔류 염소가 0.1 내지 0.2 ppm에 이르도록 해야 됩니다. 너무 과다 사용하면 몸에 해로워서 안 됩니다. 과일, 채소 등 가열이 부적당한 용기, 기구를 소독할 때 유의하죠. 염소량은 50 내지 100 ppm으로 희석한 용액에 2분 이상 작용시킵니다. 표백분, 우물, 수영장의 소독제 등에 사용합니다. 산화제, 과산화수소. 3% 미만 수용하여 소독하죠. 오존, 산성이 강하며 살균뿐만 아니라 악취 제거에도 사용되고
이것은 물이 있을 때 살균력이 강해집니다. 방향족 화합물, 석탄산, 3 내지 5% 수용액을 사용하여 기물이나 오물 등을 소독하죠. 순수하고 안전함으로 살균력 표시 기준이 됩니다. 크레졸, 50% 비누액을 물에 타서 1 내지 2% 용액으로 만든 후 수지 소독할 때 사용합니다. 역성 비누, 보통 비누에 비해 세척력이 약하지만 살균력이 강하고 냄새가 없으며 자극성이나 부식성이 없어서 수지, 식기, 행주 등의 소독에 쓰이죠. 원액 10%에 원액 10%에 200 내지 400배로 희석해서 5 내지 10분간 칠하는데 단 유기물이 붙으면 살균력과 떨어짐으로 세제를 일단 씻어낸 후에 사용해야 하고 보통 비누와 함께 사용하면 또한 살균력과 떨어지면 섞어서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방조 화합물은 알코올과 포르말린이 있는데 알코올은 70 내지 75% 에틸 알코올을 탈지면에 적셔서 사용하는데 주로 수지 소독할 때 쓰죠. 포르말린은 가스 또는 용액의 상태로 사용하는데 포자 살균력은 자극성이 있어서 식품을 소독할 때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살균 소독의 절차는 모든 조리 공정에서 다 적용이 됩니다. 검수에서 조리, 보관, 배식까지. 미생물 검출 현황 및 문제점은 이제 요거는 참고 사항으로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일괄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잘 씻고 청소가 잘 됐냐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죠. 생채소 과일 소독을 하는 이유, 생으로 먹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채소 과일에 유기오 오염물 및 미생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해서 생으로 섭취하는 채소물 과일은 소독을 실시해야 돼요. 소독 품목은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배식하는 모든 채소 과일, 커팅된 전처리 채소 중으로 생으로 섭취하는 것들. 그럼 이러한 것을 소독할 때 그 약품과 물의 농도 관리가 매우 중요하죠. 식품의약안정청에서 인정받은 소독제만을 사용해야 되고 기구 등에 사용하는 살균 소독제는 절대 채소나 과일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소독 시마다 염수이온 테스트 페이퍼로 농도를 확인해서 100ppm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소독 방법은 싱크대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왜냐하면 기구나 기기를 닦는 싱크대에다 과일, 채소를 닦는다면 안 되겠죠. 소독 전에는 싱크조를 세척 소독을 먼저 해야 되고 채소의 이물질을 없애기 위해 중성세제로 3회 이상 깨끗이 씻고 유유염소 농도 100ppm 소독액에 5분간 담가 소독하고 이때 옆에 타이머 활용하면 좋겠죠. 흐르는 음용수로 3회 이상 헹군 후 물 청정도를 또 확인해 줘야 됩니다. 소독은 당일 사용할 분량만 하며 소독액은 절대로 재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세척과 소독 효과 실제 분석을 해보면 세균과 일반 세균과 장내 세균의 차이가 이런데 이것 또한 모든 업소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염소 소독수 만들기. 이거는 참고로 보십시오. 왜냐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걸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싱크대를 아예 채소 과일 전용으로 하나 만들어 놓으면 업장에서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그 싱크대 옆에 이렇게 소독액을 만드는 공식을 붙여 놓으면 일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제가 다 해보았습니다. 생채소 소독하는 절차입니다. 먼저 소독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독수에 10분간 담그고요. 그 다음에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3회 이상 헹구시고 오이, 당근, 무 등 근처리 소독법은 가급적 껍질을 벗겨나 통째로 소독 후 수하는 게 좋습니다. 엽체리 소독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척수 양이 많아야지 세척 횟수가 많으면 채소가
진이겨진다고 할까? 이래서 몸이 안 좋고 먹기도 싫습니다. 그 다음에 소독 후에도 보관이 잘 돼야 되는데 요것은 잘못된 보관입니다. 이렇게 되면 씻으나만 하죠. 이것 또한 마찬가지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죠. 업장에서 요렇게 보관해야 됩니다. 잘된 보관의 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채소 같은 거를 썰고 취급할 때 반드시 거기에 맞는 도마와 칼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